하이. 어두워가지고 라이브 못킬줄 알았는데. 여기 다행히 이 보여줄게. 이 비상등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걸 켜고 라이브를 켰지. 오늘은, 아니, 지금은 촬영 왔어요. 광고 반응?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기뻤습니다. 광고 잘 봤는데 왜 질투나? 꺼졌네. 이거 어떡하냐? 안 켜진다. 큰일 났다. The lights get off. 왜 the lights is gone? What's the reason? I think there's no keys. 아, 왜, 불왜 꺼진 거야? 디즈 가이즈 watched my new advertisement for Lotte's advertise. 아이 blown my hair for that advertisement. 제가 그 공포 라이브요? 아닙니다. 그 롯데 광고를 좋은 기회로 찍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촬영했고, 솔직히 저는 AI랑 어쨌든 AI?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랑 좀 촬영을 어찌됐든 해야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작업을 정말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제 후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탈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드라마 때문에 민혁이라는 친구 때문에 갈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연습을. 요즘엔 진짜 좀 매일매일 책 읽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제 삶에 있어서 좀 많은 성장을 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레슨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연습도 하고 있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곡을 좀 써볼까 합니다. 네, 작곡가 이런 곡을 좀 써볼까 하고요. 지금 또 드라마도 열심히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제가 이제 작업할 곡이 한 두세 개일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힘입어서 항상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만두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아직.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던데, 그 실물 보니까. 나는 그 초록 색깔 피로 된 만두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서 먹어보려고요. 부모님은 주문도 하셨다던데. 너무 바쁘다, 뭐. 만두. 근데 만두 맛있대요. 엄청 맛있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광고 쭉 계속 찍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기특이야, 현준이님. 지금 이제 촬영을 하러 왔는데 대기가 좀 있어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는데 이렇게 라이트가 꺼져버렸네요. 식단 관리 안 합니다. 아, 저는 살을 찌워야 하는데 요즘 위가 좀 좋지 않아서 양배추 즙도 먹고 좀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소화도 잘안 되고 이 영양소 흡수가 일단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살이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눈 커? 나 눈, 나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눈 크다고 그러더라요. 라이트 때문에 선명해서 잘 보이는 거겠죠. 맞아, 어둠 속에 있어. 나 때문에 살아갈 맛이다. 나도 사랑해. 몰라요. 아직 어떤 앨범인지는 모르겠고.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저 혼자 이제 다시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쓰는 노래, 제가 쓰는 뭐 가사, 네, 뭐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나도 보고 싶어. 안 돼, 그러다 문신 생기면 어떡해. 근데 문신 안 생겨. 허쉬는 생기겠네. 내 만두 손민수 간다고? 컴온. 해외 배송하나? 나 그런 것까지 모르겠어. 맞아, 더 열심히 해야지. 안 무서워. 라이브 켰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켜, 지켜. 맞아, 삶은 양배추 먹을 만한데.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맛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양배추즙은.
저녁 자습 중이면 저녁 자습을 열심히 해야지. 기만자라고? 'Why so dark? 'Cause the lights is gone. I hope you have a good night. I just woke up in my country. Good morning. 그냥 꾸준히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네가 뭘 알아? 문신. 나 지금 댓글 읽고 있어. 다들 요즘 시험 기간인가 보네. 시험 잘 쳐야죠. 화면 밝기 제일 최대입니다. 'Can't see me, so let's talk about something.' 교대 근무하고 10시 퇴근했다고요? 아직 9시 57분인데요? 나 덕분에 시험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나 아니어도 1등 할 수 있잖아. 난 지금 퇴근했는데 제일 행복한 퇴근이네. 고생 많았어요. 나도 지금 제일 행복한 출항 전이네. 또 뭐 있지? 저녁 드셨어요? 아, 저녁을 좀... 아니, 아직 못 먹었어요. 어중간하게 점심 먹어가지고 좀 늦게 먹었는데. 요즘 어디 가고 싶은 곳 없냐고? 나 요즘... 몰라. 기회가 되면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지금은 그럴 때야. 'Please don't ask something like that.' 운동 시작했다. 칭찬해줘. 오, 맞아. 러닝이 진짜 좋대. 근데 러닝 할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뛰어야 돼. 안 그럼 진짜 무릎은 관절 무릎의 관절이 상합니다. 이번 광고 반응 좋아서 내가 다 기분 좋아. 이게 다 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뭐 힘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 먹고 싶은 게 생겼어. 참치 초밥 먹고 싶어. 나 행복? 행복을 찾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있어. 네, 운동할 때 꼭 보호대 차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 착용을 해야 할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광고 볼 때마다 끝까지 봐. 재밌어서. 재밌었다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식사이론. 근데 진짜 내 친구들 다 광고 보고 연락 왔어. 너 아니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럼 입덕시켜야죠. 너만 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참치 맛있겠다. 맞아. 참치 맛있겠지. 앞으로도 자주 와줘. 네. 요새 현준의 행복은 뭐야? 난 오빠 보는 낙인데. 나도 난너 보는 낙이야. 응, 나도 늘 응원해. 내 동생아. 광고를 재밌게 본건 처음이야. 진짜 식사이론 너무 재밌어. 친구랑 오빠 엄청 봐요. 더 많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봤다고? 잘했어. 내일은 촬영 없어. 나 이제 가야겠다. 나 다녀올게. 빠빠이. 사랑해.